갑자기 색연필과 사인펜이냐고요? 소투어를 진행해보려고. 압구정 소투어. 네, 제가 기획해봤어요. 저 요즘에 뭐 가고 싶은 데 있었는데 같이 갈래요? 그럼 가는 김에 여기도 갈까 하다가 그냥 코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가 되는 거죠, 네. 무섭다고 할 수도 있어. 휴식 시간까지 계획에 넣었다니. 아니 뭐 변동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수정 가능합니다. 일단 틀은 잡아놓고 움직이면 편하잖아요. 안소희 가이드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도 한 번밖에 안 먹어봤는데 무화가 진짜 맛있어요. 무화가. 다들 배 띄우고 오셨죠? 네. 아, 그럼요. 아, 저 계속 호로록 거립니다. 먹고 싶은 거 골라요? 말하세요. 제가 찝어드릴게요. 다 골라도 될까요? 그럼요. 다 고르세요. 포장도 해가. 아니, 저는 친구가 사다 줬어요. 친구가 8시부터 줄 서가지고 잘 먹고 막 저랑 저희 친구들 거 이만큼 사서 퀵으로 보내준 거예요. 집에서 먹었죠. 큰 손이시네요. 완전 큰 손. 근데 언니가 매장에서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매장에 와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거다! 무화과! 이거예요. 무화과 좀 맛있어. 일단 다 담아. 그리고 남은 거 다 가져가. 이걸 진짜 많이 먹더라고요. 이거. 이거 먹을래요? 괜찮아요? 이것도 많이 먹던데. 우리 이거 먹어봐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먹어봐. 아니면 가져가. 이것도 가져가. 포장해. 언제 와 또? 그러면 이거 다 메이플비건 다섯 개, 갈릭 세 개, 세 개, 오리지널 하나요. 토토랑 머쉬룸. 네네네. 진짜 어마어마한데. 베이글 상 같은 느낌인데. 다섯 명이니까 뭐. 이것도 크림치즈예요? 네, 드셔보실래요? 이거? 요거 주세요. 요거? 네. 베이글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저 베이글 좋아해요. 최애 브랜드가 있어요. 어? 지금까지 먹은 거 중에서는 한국에서 코끼리 베이글이 1등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먹고 여기로 바뀌었어요. 여기가 훨씬 더 쫀득쫀득하고 뭔가 밀도가 꽉 찬 느낌이에요. 밀도 있는 거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좀 목 막히고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베이글이나 서브웨이에서도 토스트 해드릴까요? 안 해드릴까요? 저는 안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왜요? 토스트? 당연히. 당연히. 성훈이 아무래도 따뜻하게 되어서. 네, 따뜻하게. 나 안 하고 먹는 게 좋은데? 왜요? 그러면 너무 차갑지 않아요? 토스트를 하면 너무 건조해져요. 난 습식으로 목 막히는 게 좋은데 너무 건식이 돼요, 음식이. 보고 싶어서 가는 거거든요. 향? 제가 유튜브 보다가 이거 보고서 이 향을 소개하는 영상을 봤는데 뭔가 제가 엄청 좋아하는 향일 것 같은 거예요. 엄청 비누향에 화이트 플로럴 계열이 있는 되게 은은한 향수라고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여기 가로수길 매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딱 이 두 개 마튤립이랑 프레데릭 말. 이거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무조건 이게 베이스예요. 라튤립이. 얘 맡아보고 얘랑 어울리는지 한번 오늘 보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저 향. 어? 여기 있다. 이 향수인데. 어? 여기 바로 있네. 이게 인기가 좋은가 봐. 안녕하세요. 여기가 우리나라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브랜드들이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향이 많을 줄 몰랐어. 저는 예약을 따로 하고 왔어요. 네이버 통해서 예약하시면 이 시간에는 딱 그 한 팀만 받는다고 하셔가지고 편히 볼 수 있다고 해서. 향수는 좀 알죠? 맡아보고 좀 있다가 다시 또 맡아보고 약간 그렇게 해야 돼요. 날라간 향도. 아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건데 긍정적인 엄마 화장품 냄새. 아, 어른, 엄마, 엄마 화장품이 아빠 화장품 이게 아니라 아, 아닌가? 일단 좀 이따 봐야지. 여기다 두고 그 커피로 좀 잠깐 어지러우면 이거 맡으세요. 저는 볼 때 병 모양이랑 내용물 컬러가 마음에 드는 걸 먼저 맡아보거든요. 막 맡아보는데 마음에 드는 게 안 나타난다. 그런지 여쭤보고 추천해달라고. 근데 그 전에는 뭔가 제가 찾으려고 좀 해보는 해보죠. 아 진짜 나도 향 표현 잘하고 싶은데 맛 그냥 맡게 해주고 싶다. 정갈한 하얀색 꽃에서 날 것 같은 향이에요. 막 꽃망울이 막 많은 게 아니라 가빈이 한두 개가 이렇게 크 있는 꽃들 있죠. 남녀 다 쓸 수 있는 네롤리. 그래 네롤리. 네롤리 같은 향이 있어. 아 써놔야지. 한 시간 우리에게 주어졌죠. 네네. 오케이. 촉촉한 가죽 냄새? 물기나 이런 걸 먹으면 좀 젖은 가죽 냄새? 네 약간의 오이향 같은 것도 나는데. 진짜 오이향 나는데? 그쵸? 네네. 코알라는 무슨 향일까? 오래된 약국에서 나는 냄새인데 약! 약! 이렇게 크게 써있는 약국 있죠? 그쵸? 그쵸? 오래된 약국 또는 오래된 한약방. 어 맞아 맞아. 오 잘하네. 편하네. 하, 뭐랄까. 아! 알았다. 비타민, 먹는 비타민 있잖아요. 딱딱한 거, 구미 말고 딱딱한 거 통해서 난 냄새. 아 뭐라 그래야 돼? 근데 약간 비슷해요. 그죠 뭐 그 잠시 정화를 해야 되겠어. 이제 브랜드 넘어가니까. 무슨 향 좋아하세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이런 단 냄새도 좋아해요. 좀 느끼한 느낌. 근데 얘는 막 머리 아프고 그러진 않아요. 오. 되게 이미지랑 잘 어울리신다. 우리 다 취향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어머. 이건 꽃향이 다 없어져 버렸네. 근데 이거 되게 비누향 같아요. 오. 도그 비누향. 맞아 맞아. 근데 역시 취향이 아닌가 보다. 약간 이런 것도 좋아해. 좀 빨래향 같은 것도 좋아해. 그쵸? 이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갑자기 말 걸었는데 잘 받아주셔서. 정이야 일기 써야지. 자연스럽소. 아까 말 걸 때 해보고 싶었어. 아니 향수 봤는데 아 마음에 드는 거 한 두 개 고르긴 했는데 이렇게 딱인지는 모르겠어서 그냥 집에 가져가가지고 잔향도 다시 좀 맡아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향수랑 어울리나 좀 다시 봐봐야 될 것 같아. 아까 이거 진짜 편한데 갑자기 울버즈. 저 요즘에 이거 운동화 신거든요. 작년에 들어왔나 그럴 거예요. 진짜 편해요. 제가 아버지도 드렸어요. 저희 아빠도 데일리 운동화로 되게 많이 신어요. 지금은 크로우 캐년 매장 오랜만에 가는데 가방 브랜드랑 콜라보한 가방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크로우 캐년 매장이에요. 제가 여기서 지난번에 플리마켓도 했었거든요. 여기 줄 쫙 서가지고. 안녕하세요. 새로 나온 브랜드인데 이거 좀 보고 싶어서 이거랑 이렇게 섞어서 나도 예쁘고 그냥 다른 브랜드여도 사실 그때그때 예쁜 색 사는데 나중에 집에서 그냥 이렇게 놔도 예쁘더라고요. 그냥 있는 것끼리만 놔도. 이 쉐입의 접시가 없어서 사실 이거를 사려고 왔는데 이거는 스트라이프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갑자기 또 사고 싶어. 사실 이 모양 좀 많이 있는데 일단 그럼 이렇게 스트라이프 있는 건 얘랑 얘 그린이랑 옐로우 하고 아닌 건 무슨 색으로 할까요? 일단 신호등. 뭐지? 신호등. 아 신호등. 신호등. 그래. 정해져 있는 거죠? 저 물어봐놓고 다 제가 하고 싶은 조합으로. 근데 이거 귀엽다, 그죠? 이 사이즈도 엄청 귀엽다. 어때요, 은주 씨? 스님 같다고? 헐, 진짜? 이렇게 같이 있어서 예쁜 건가? 이 접시랑 있어서 예쁜 건가? 이것만 단독으로 보면 좀 그런가? 우와, 귀엽다. 우와, 이거 체리 예쁘다. 아, 이렇게 놓으니까 귀엽다, 이 접시랑. 쓰기에는 사이즈도 더 좋다. 체리보다. 체리는 귀여워서 그냥 머리를 묶고 차라리 그 위에 그냥 이렇게 꼽는 게 나을 것 같고 이건 진짜 잘 쓸 것 같아. 저 이거 매볼 수 있어요? 귀여운데? 잠깐 이거 좀... 오렌지 귀여운 것 같은데? 물통 넣고 하면 귀여울 것 같아. 이 사이즈도 같아. 파우치 너무 많아. 아, 진짜요? 오, 예. 그럼 저 이거요. 오. 아, 고민할 필요가 없었네. 파우치는 저희 같이 넣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지치지 마세요, 여러분. 오케이. 하나의 코스가 남았습니다. 어디인가요? 다음 코스는 좀 차분히 감상할 수 있는 제가 전시회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이거랑 나름 소소하게 맞춰본 거예요. 다양하게 준비했어요, 향. 촉각, 미각, 시각. 오, 그러네. 오, 그렇게. 오. 오감 만족, 소투어, 압구정편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동선도 이렇게 쑥쑥쑥, 그치? 괜찮죠? 루트도. 잠깐 쉬는 시간도 있어, 심지어. 너무 많이 그러면 안 돼요. 잠시 쉬세요. 그래서 카메라도 다 꺼. 잠시 쉬고 다시 촬영을 재개합시다. 촬영도 끝! 오늘 마지막 코스입니다. 충전 잘 하셨죠?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루이비통 청담 부티크 위에 있는 공간에서 전시를 한다고 해가지고 생각보다 작품이 되게 크다. 이 아름다운 겨울의 모습이 좀 더 발전된 영상이 뒤에 보시는 숲 속의 인물이라는 작업입니다. 우와.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은 마치 이 숲 속에 같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 네. 네. 게다가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몰입하게 만들어져요. 근데 특히 저기 있는 저 인물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네. 저 사람이 만약에 뒤돌아서 지금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어머. 아니 근데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뭔가 네.
입은 좋으실 것 같으시군요. 아니요? 아닌가? 아닙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각기 다르게 생각하시는데 아. 그래서 저 인물 때문에 더 이 그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아. 네, 현장성이라든지 마치 그 자리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같이 관람객하고 공유하고자 했던 작가의 그런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알레스 파츠는 그림을 그릴 때 빛을 가장 중요시 여겼다고 합니다. 이 작품도 메인주의 한 빛이 비추는 그 순간을 표현한 건데 혹시 이 그림이 몇 시쯤에 그려진 것처럼 보이세요? 질문을 많이 드립니다. 몇 시쯤일까요? 4시? 피디님은? 해질 때 6시? 오, 네. 오, 저도 해질녘이요. 6, 7시? 혹시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저 굴뚝에 핑크 보고 그냥 그 생각을 했는데요. 이 작품은 보는 분에 따라서 각기 시간이 굉장히 또 다양하게 읽기도 하는데 카츠는 실제로 빛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빛은 참 순식간이죠. 당신이 그 빛을 온전히 경험한다면 그 빛이 비추는 현재 시점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작품 수가 막 많은 게 아니어도 설명 들으면서 보니까 뭔가 많이 듣고 보고 느끼고 가는 것 같아요. 그쵸? 질문을 해줄 때마다 되게 긴장하는 거죠. 아, 아, 몇 시일까? 무슨 색을 많이 썼을까? 너무 좋았습니다. 밥 먹으러 같이 가시죠. 그림 보고 막 우아하게 청담동 뷰티크 갔다가 바로 이 육개장 먹으러 술도 안 먹었지 회장하러 이거는 양지고 이거는 보리고기고 여기는 소면 우산이고 이거는 엄진사요. 다 내려갔어요. 오늘 너무 핫플 처음으로 너무 재밌긴 했지만 약간 빨간색이 필요했는데 원래 그림 보고 있으면 약간 파스타 이런 거 먹어야 되는데 소고기 외에는 근데 오늘 코스는 진짜 아예 찼던 것 같아요. 그쵸? 오늘 이 코스 누가 따라하면은 괜찮을 텐데 마지막에 딱 이렇게 빨간색으로 딱 빨간색으로 끝나고 소프가 또 가나요? 소프 요번에 약간 괜찮았다면 제가 또 다른 거는 코스 한번 짜보겠습니다. 후각, 시각, 미각을 다 채울 수 있는 오감 만족 시켜드릴 수 있는 투어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볼 수 있겠네요.